It's been so long I didn't see you on my. You change a lot, you look a different guy. I can't stop thinking.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어 강사의 이영아입니다. 자, 한국어와 일본어 굉장히 많이 비슷하잖아요. 용언을 나타낼 때 어미가 일본어로는 나니나니 마스잖아요. 자, 한국어로는 니다따이 그리고 요따이로 표현할 수 있죠. 자, 그런데 갑자기 어디에선가 게시 나왔어. 자, 이 게시 뭐지? 그냥 씁니다, 해요로 표현했는데 갑자기 겠습니다, 겠어요 하는 이 겟이 나왔단 말이에요. 자, 그럼 그 겟이 뭘까? 자, 이 겟은 상급자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오늘은 이 겟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초급부터 확실하게 틀리지 않고 한번 사용할 수 있도록 해봅시다. 자, 그럼 저를 따라오세요. まずは1番。 자, 미래のこととか 推測を表す語尾になりますね。 자, 主に見られるところは テレビとかで天気予報を言う場合、天気予報って必ず未来のことを言いますよね。 자, その時は げっが入りますね。 내일은 비가 오겠습니다. 明日は雨が降ります。 이번 주말에는 태풍이 오겠습니다. 자, 今週末のことなので未来ですよね。 今週末は台風が来ます。 최저기온이 영하 3도가 되겠습니다. 最低気温は 氷点下 3도です。 天気予報の時はこのゲットが必ず入ります。 자, 次は時間に対する推測の場合、 このゲットが入りますね。 아마 3시쯤 도착하겠습니다. 답은 3시고로 도착します. 영미는 지금쯤 출발했겠구나. 영미와 이마고로 출발했다でしょう. 자, 推測を表すんですね。 자, その時も月が入ります。 자, 次は公式的な場で発表する時もこの月が入りますね。 지금부터 이경아 씨가 발표하겠습니다. 이마から 이경아 さんが 発表します。 다음은 가수 정진희 씨가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자, 고노 겟가 하리마스네. 次は 잠시 후면 사장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자, 고노 바이모 겟가 하리마스네. 차를 한잔 마실까 해요. 과자도 먹고 조금 휴식을 해야지. 야, 낙엽이다. 낙엽이 많다. 자, 次は 2번. ね。 자, 주타이노 이시오 아라와스 도끼노 겟になります。 나는 앞으로 한국어 선생님이 되겠어요. 그래서 한국어 공부를 열심히 하겠어요. 전부 이시잖아요, ですか。 나노데 고려와 니혼고데와 시마스になるけど 한국어では 겟が入りますね。 그 일은 제가 하겠어요. その仕事は私がやります。 자, 이시노 표현 제가 하겠어요. 내년에는 꼭 결혼을 하겠습니다. 라인에와 가나라즈 결혼します. 자, 이시노 표현ですね. get가 入りますね. 이시노 표현은 가나라즈 get를 入れましょう.
You got me exclusive. I'm so high up and lucid. You take me to a safe place. We set it. 자, 次は3番ですね。じゃあ3番は相手の意向を聞くとき、このゲッが入ります。뭘드시겠어요?내일가겠어요?앞으로어떻게하시겠어요?자,相手に意向を聞くとき使いますね。それから、あることに対する可能性とか能力を聞くときも使います。정말다먹을수있겠어요?全部食べられますか?혼자할수있겠어요?じゃあ可能なのかどうか、能力を聞くときも使いますね。じゃあ次は4番です。じゃあ4番は、じゃあ最後ですけど、じゃあ婉曲な表現にこの get を使いますね。じゃあ婉曲な表現っていうのは何かを言うとき断定的に表現しないでちょっと遠回して、ちょっと柔らかく表現するときこの get を入れますよね。じゃあよく使うのが알다とか모르다ですね。わかる、わからないっていうのはちょっと断定的に몰라요、알아요、こういうふうに言うとちょっと冷たく聞こえる場合もあるんですよね。なので모르겠어요、알겠어요、こういうふうに表現しますね。でも情報を分かるかどうか、どこかでその情報を聞いたかどうか、それをはっきり聞くときは断定的な表現を使っても大丈夫です。その時は、あ、저는그기사를알아요、こういうふうに알아요を使っても大丈夫です。이제돌아가도되겠어요、돼요っていうよりは、되겠어요の方がちょっと婉曲な表現になりますね。하나만물어봐도되겠어요。じゃあ、물어봐도돼요でもいいんですけど、물어봐도되겠어요っていうと、もうちょっと柔らかい表現になります。김대리님은내일1시간쯤일찍나와야겠어요。こういう時も、나오세요っていう命令形を使うよりは、나와야겠어요って get を入れたら、ちょっと柔らかくなりますね。그렇게해주시면감사하겠어요。자、この場合も감사해요でも全然構わないんですけど、감사하겠어요って言うとすごく柔らかく聞こえますね。자、오늘은날씨가따뜻한데좀바람이심하게부네요。그래도그렇게춥지는않은것같아요。자、여러분 get 어땠어요？ get 네가지만이렇게확실하게기억을하셔서회화상에서사용해보세요。그러면정말상급자처럼보일거예요。자여러분채널등록그리고이내보탄그리고알람설정잊지마시고부탁드립니다。자그럼저는다음시간에또뵙겠습니다。자오늘감사합니다。안녕히계세요。